안녕하세요. 서울시 동북구 엠표지원센터 엠표워크랩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디자인을 실제로 한번 만드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디자인의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 디자인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레이아웃. 그러니까 레이아웃은 제목이 어디에 있고, 뭐 제목이 위에 있다. 혹은 뭐 제목 밑에 부제가 있다. 혹은 부제를 맨 위로 올릴 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내용은 뭐 왼쪽 끝에 있다. 뭐 아니면 오른쪽에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두 단으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넣을 거다. 뭐 이런 위치를 정하는 것들이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전체적으로 어떤 색상을 쓰는지, 뭐 디자인이 예쁘게 되었는지, 이렇게 색상이 뭐 여긴 빨간색, 여긴 파란색, 뭐 여기는 어떤 색깔, 뭐 이렇게 색상을 정하는 것이 디자인에서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 혹은 느낌이 좀 너무 별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색상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좀 더 강한 색상으로 혹은 좀 더 분명한 색상으로 바꾸거나 혹은 색상의 걸 다르게 사용하면 좀 더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과 색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디자인을 할 때 혹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이건 레이아웃을 고쳐야 될 것 같아 혹은 색상을 고쳐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가 글씨를 쓰게 되면 이제 폰트가 필요하겠죠. 이제 텍스트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제. 저희가 오브제의 사전적인 뜻은 그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오브제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브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뭐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사진. 뭐 이렇게 나뭇잎을 넣으면 나뭇잎 이렇게 꾸민 나뭇잎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오브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오브제 혹은 꾸밈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디자인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조언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조언들은 한 면에 폰트를 세 가지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독특한 폰트는 하나만 써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고딕이나 명조 이런 걸 써야 된다라거나 뭐 오브제를 쓸 때는 뭐 전체적인 색상을 맞춰야 된다라거나 이런 이제 그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복잡하죠. 좀 어렵고. 근데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 뭐 폰트를 쓰고 뭐 오브제를 쓰고 뭐 꾸민 요소들을 넣으면 좋다. 요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건 폰트랑 오브제예요. 폰트랑 오브제, 뭐 꾸민 요소도 그럴 수 있겠지만 폰트랑 오브제에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레이아웃과 색상 그리고 등장하는 폰트, 오브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폰트와 오브제의 저작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작권 설명은 3강에서, 이제 요 다음 강인 3강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제 그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것들이 레이아웃, 색상, 뭐 폰트, 오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레이아웃과 색상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 이 엠표 워크랩에서 이제 디자인 빌더를 통해서 그 디자인을 만드는 법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디자인 빌더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 레이아웃, 색상, 폰트 때문이에요. 디자인 빌더들은 대부분 레이아웃을 제공해 줍니다.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 템플릿에 맞는 색상들도 다 제공해 주죠. 색상 테이블들을 다 제공해 주고 색상 테이블에 뭐 빨간색이 등장하면 그 빨간색에 어울리는 노란색, 그 노란색에 어울리는 파란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거든요. 디자인 빌더에서. 그리고 디자인 빌더에서 사용하는 폰트 혹은 오브제는 저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작권이 없는 것들은 없지만 그 저작권을 사용해도 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빌더들을 사용하시면 주요한 사항들도 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주의사항들도 빌더들이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제 빌더들로 이제 만들어 보고 연습하고 해보는 게 처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디자인 빌더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빌더로 이제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이 디자인 빌더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캔바, 뭐 망고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비디오 몬스터도 있고, 이제 그 미리 캔버스랑 캔바, 망고보드 정도가 이제 저희가 보는 뭐 웹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짧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음악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빌더는 비슷비슷한 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적합한 색상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빌더를 이용해서 만들 때에 사용하는 폰트 혹은 이용해서 만들 때에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뭐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빌더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해야겠죠. 이제 가입을 하시고 뭐 이렇게 미리 캔버스 무료니까 이제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이렇게 뜹니다. 뭐 저렇게 써 있죠.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 뭐 이런 이렇게 탭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누르면 이제 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첫 페이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가 있고요. 이 디자인 만들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는 웹용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웹용을 선택하고 이제 누르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빌더에 들어가서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 이 빌더들은 각각 필요한 크기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웹 포스터 이렇게 누르면 그웹 포스터의 크기가 뭐몇 픽셀 몇 픽셀로 만들어진다라거나, 뭐 카드뉴스 누르면 카드뉴스가 뭐 1080픽셀 1080픽셀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셔도 돼요. 그걸 누르셔도 되는데, 이제 그 미리 캔버스 경우에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헷갈린다는 거죠. 뭐 인스타그램용으로 만들면 페이스북에 못 올리는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앞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뭐 카드뉴스를 만들어야지, 뭐 웹포스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정하셨다면은 뭐 직접 입력을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웹포스터는 1500 곱하기 2100 혹은 뭐 카드뉴스는 1080 곱하기 10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픽셀을 입력해서 넣으시면은 이제 창이 열려요. 자, 이제 요 앞에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누르고 딱그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오케이 탁 누르면 이제 창이 탁 열립니다. 그럼 창이 열리면 처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고르기에 이렇게 그 템플릿이 골라져 있는 건 아니고요. 빈 페이지가 이렇게 열려요. 빈 페이지가 열리면 이제 그 왼쪽 면에서 그 템플릿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미리 캔버스 그빈 페이지 열리고 왼쪽 메뉴에 템플릿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행사에 홍보하려고 하는 것에 적당해 보이는 템플릿을 고르시면 돼요. 뭐 이렇게 템플릿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는 템플릿 중에 뭐 요런 형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뭐 이제 그런 느낌 뭐 이렇게 뭐 파스텔 톤의 느낌,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느낌, 혹은 뭐 되게 이렇게 뭐 토론에다 이러면 이제 되게 분명한 느낌, 이런 느낌을 보시고 고르시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템플릿을 고를 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웹 포스터를 만들 거니까 웹 포스터 템플릿을 고른다
혹은 뭘 만들 거니까 뭘 고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그이 빌더가 제공해 미리 캔버스가 제공해 주는 템플릿 중에 카드 뉴스 같은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는 페이지가 많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많으니까 이그 페이지가 많은 템플릿을 고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자, 이제 템플릿을 고르셨어요. 고르시면은 그 템플릿을 고르신 상태가 되면 그 안에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글들이 그빈 페이지 위로 자동으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제목을 써야겠죠?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이렇게 고쳤습니다. 위에 있는 제목을.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 조그만한 글씨를 뭐 MPO 워크랩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쪽에 원래 이제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템플릿 안에는 티셔츠 컬러로 보는 내 컨디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티셔츠 컬러로 보는 내 컨디션에서 컬러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드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제 디자인 하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온라인이라고 적고 뭐 안에 내용을 좀 적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 개요를 적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위치를 그러니까 내용을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클릭하면 크기를 바꿀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크기를 조금씩 바꿔서 대략적인 위치를 잡습니다. 이때 아까 이제 카드뉴스로 템플릿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템플릿에 있는 2페이지, 뭐 3페이지, 4페이지를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웹 우리가 만드는 이빈 페이지 밑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막 2페이지도 만들고 우리는 어차피 1페이지만 쓸 거지만 웹 포스터에 해당되는 1페이지만 쓸 거지만 2페이지도 만들고 3페이지도 만들어서 템플릿에 있는 걸 이렇게 입력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여기 그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주변에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있고 그 밑에 뭐 노란색 그림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페이지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1페이지의 위치를 다 잡은 뒤에 2페이지도 만들고 3페이지도 만들어서 템플릿을 이렇게 빈 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죠. 우선.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들에 있는 요소들을 그이 페이지에 있는 요소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1페이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2페이지에 나온 디자인들이 1페이지로 옮겨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템플릿을 만들 때 템플릿을 이제 제공해주는 템플릿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톤, 똑같은 방향의 디자인들이 뭐 사진도 넣고 뭐 설명도 넣고 여러 가지들이 카드뉴스에는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꾸며야만 이 하나의 페이지에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강사가 등장하면 강사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표가 등장하면 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템플릿은 카드뉴스 쪽으로 선택하고 2, 3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옮겨서 웹포스트에 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하고 뭐 온라인 이렇게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밑에 그 사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페이지에 있던 걸 옮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에 메뉴에 보면은 업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업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업로드를 누르고 올리기를 누르면은 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진 혹은 이제 로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업로드를 눌러서 그 파일을 올려둘 수 있습니다. 올려둔 상태에서 이제 그 곡을 클릭을 하면요. 이 웹포스터에 자동으로 이렇게 툭 떠요. 사진이 크게 팍 뜹니다. 그럼 그 사진을 딱 잡아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옮겨놓으면 이 빌더들이 자동으로 그 사진을 그 테두리 안에 딱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시면 제 사진을
이제 요거 만들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바로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서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업로드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업로드 한 거를 그그 아까 만들었던 이 페이지에서 복사해서 왔던 그틀 안에다가 이렇게 툭 집어넣은 겁니다. 뭐 특별한 다른 뭐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저렇게 톡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로고 같은 것도 넣어야 되니까 로고들도 되도록이면 PNG, 전에 이제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NG 같은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업로드한 다음에 이렇게 툭 집어넣으면은 톡 들어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거의 됐잖아요? 거의 이 웹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뭐 내용도 다 들어갔고, 필요한 사진도 넣었고, 로고도 넣었으니까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더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꾸미는 과정을 보죠. 보면은 왼쪽 탭에 메뉴에 일러스트 등 삽입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그 요소 넣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이제 요소들이 막 등장해요. 저는 거기 이렇게 크레파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거 하나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뭐 사람,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니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그 요소들 중에 하나 골라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툭 들어가요. 툭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 크기를 조정해서 밑에다가 놓든지 위에다 놓든지 이렇게 놓은 겁니다. 놓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크레파스 하나랑 그다음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요 웹포스터에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로고가 초록색인 거예요. 근데 옅은 초록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옅은 초록색도 있고 아예 흰색으로 되어 있는 로고도 있고요. 근데 이게 옅은 초록색은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흰색인 로고를 넣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흰색인 로고를 넣으니까 잘안 보여요. 이게 뒷면이 노란빛이라서 잘안 보여가지고, 그 요소 넣기에서 이제 크레파스 사람, 그리고 그냥 직사각형을 하나 넣었습니다. 직사각형 파랑, 그 직사각형을 넣어서 그 직사각형을 그 사람 뒤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뒤에 넣어서 로고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웹 포스터가 좀덜 심심하도록 하단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또 이제 볼 것은 이미지와 뭐 상자도 넣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색깔이 파랑색이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파랑색이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파랑색이 탁 이제 사람도 파랑색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 캔버스의 아주 뛰어난 기능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걔를 클릭하면 그걸 딱 잡은 상태로 그이고 들어간 오브제를 딱 클릭한 상태로 색상을 누르면은 왼쪽 탭에 이제 있는 왼쪽 색상을 누르면 이렇게 색상 페이지가 툭 뜹니다. 이때 그 색상 테이블 하단에 있는 스포이드 모양,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그 스포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그 웹포스터로 마우스를 옮기시면은 이게 그 부분이 확대되면서 어느 색깔을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떠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웹포스터는 전반적으로 핑크색과 주황색,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핑크색 부분에 가서 그 핑크색을 탁 누르면은 그 집어넣은 요소들이 자동으로 그 핑크색에 어울리게 툭 바뀝니다. 아주 뛰어난 기능이죠. 그래서 그렇게 색깔을 탁 찍어서 그러니까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색상들 중에 딱 선택하면 어차피 잘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면 중에 하나의 색깔을 선택하시면 밑에가 이렇게 탁 적당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색상을 탁 찍어서 만드시면 웹포스터가 완성이 됩니다. 제목을 넣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사진, 로고 넣고,
위치 좀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꾸밀 요소들 넣은 다음에 색상 정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더, 디자인 빌더들, 뭐, 미리 캔버스 같은 이런 빌더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 만들었잖아요. 만든 다음에, 왼쪽 탭에 보면, 이 색상 탭에 전반적인 요 색상을 결정할 수 있는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를 누르시면은, 만들어 놓은 것에 색상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약간 노란 바탕에 그 핑크색 지금 요 톤, 제목이 검정색인 요거보다는 뭐 다른 색상은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요렇게 제목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뭐 색감이 약간 바뀌고, 배경이 회색으로 바뀌고, 요런 식으로 이게 한번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혹시 다른 색감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 그러니까 색상이 바뀌는 기능을 이용하면 또 좋은 점이, 만약에 같은 행사를 뭐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행사를 한다라고 할때 색상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뭐 그림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색상들을 걸 이용해서 시리즈를 만드는 것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테마를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웹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원래 색상 바꾼 거 말고 이제 원래 만든 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혹시 뭐 빠진 게 없나? 이게 봐야겠죠? 뭐 크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제목 크기를 좀 줄일까? 좀 키울까? 혹은 뭐 빠진 거 없을까? 봤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문의 같은 거, 뭐 전화번호 같은 거좀 남기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밑에 문의도 좀 넣었고요. 이렇게 빠진 게 없는지 체크를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제 작업을 위해서 2페이지, 3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복사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던 2, 3페이지를 삭제해 주면 좋습니다. 그 삭제하지 않고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막나뭐 이렇게 저장할 때 같이 막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삭제 키가 있으니까 그걸 눌러서 페이지를 삭제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장하는 건요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 만들었다, 이제 딱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그 다운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빠른 다운로드로 저장하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해봤는데 뭐 설정도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처음부터 기본적인 설정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누르고 빠른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최종 결과물이 딱 예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웹 포스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 만들기. 그러니까 웹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웹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문자로 보내고 할 건데, 그 다음에 카드 뉴스도 만들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카드 뉴스도 만들고, 뭐도 뭐 가로형 뭐 포스터도 만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요게 약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이제 저장하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지금 만든 웹 포스터가 잘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파일을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렀으니까 맨 처음처럼 빈 문서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카드 뉴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정사각형 이미지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내 드라이브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내 드라이브에 내가 아까 만들었던 웹 포스터가 딱 있어요. 이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걔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아까 웹 포스터는 세로가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카드 뉴스를 만들 거니까 정사각형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정사각형 형태에 그웹 포스터가 그대로 이렇게 툭 올라갑니다. 약간 비율이 바뀌고 뭐 크기가 바뀌어 있겠죠. 바뀐데 알아서 탁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를, 제목 크기를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사진이랑
뭐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은 카드 뉴스니까 이 페이지에 만들 거기 때문에 페이지 두 번째로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제목 만들고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면 다시 또 1페이지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도 또 1페이지에 있던 걸 옮겨왔으니까 옮긴 걸 크기 조정하고 이렇게 저장해서 만들면은 지금처럼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다운로드 누르고 빠른 저장하기 눌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저장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페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웹 포스터의 한 페이지 내용이 두 개로 나눠져서 두 개의 페이지로 이렇게 저장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사각형이 되니까 이거 카드 뉴스처럼 쓸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강의가 지금 저는 이제 저한 명만 넣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고 강의가 2강, 3강 있고 혹은 뭐 토론자가 뭐 3명이고 4명이고 하면은 다음 페이지들 더 만들어서 카드 뉴스를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문의하기나 혹은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하면 카드 뉴스가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디자인 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만드는 걸 해봤고요.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아웃, 색상, 뭐 폰트, 오브제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런 디자인 빌더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빌더에서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 볼수 있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만들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빌더들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빌더의 한계는 한번 만들면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요. 두 번째 만들어도 괜찮은데 계속 그 빌더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오브제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더 다양한 꾸밈이나 다양한 어떤 레이아웃 이미지를 만들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3강에서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오브제는 어떻게 다른 곳에서 구해서 여기 이제 넣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뭐 어찌됐건 이 빌더를 이용하면 사실 오브제를 구해오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 더 화려해지고 더 다양한 것들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툴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 손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2강 디자인 만들기를 직접 이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디자인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들의 더 다양한 활용,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폰트나 오브제 등등의 저작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